예, 반갑습니다. 이제 406번 문제.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축과의 교점이 y는 0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해당하고 있었죠. 그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교점을 잘 봐야 돼, 교점을. 보겠습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축과 만난다? 그 y는 0이죠, 친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상수 k값을 구해보자. 그럼 우리는 항상 함수 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그리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x축이니까 y는 0이죠, 우리 친구. 그때 a의 계정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난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이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 해. 한글 베타라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놈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됐나요? 근과 기울기 관계에 의해서 보자. 두 점 사이 거리가 4라고 했네.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 항상 거리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 이 값이 4라고 했어. 됐나? 그러면 근과 기울기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은 얼마입니까? 두 분의 합은 9/5인데 4가 되고 9분의 곱은 상수값 k가 되죠. 쏘리. 양을 2로 나눠야 되겠죠? 2가 되고 여기는 2분의 k가 되지. 실사도 안 돼. 그때 우리는 이 k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렇구나. 그럼 절대값 나왔으니까 절대값을 없애려면 제곱하라고 있었지. 그래 안 그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데이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데이터 합가차를 체인지하려면 제곱을 해라. 이때 마이너스 4 알파 데이터 친구 이게 4, 16 이 값은 2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k니까 얼마야 우리 친구? 2k가 되지. 그렇죠. 그럼 k는 얼마가 되니까 우리 친구? 마이너스 몇이 되지? 5가 되겠나?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답은 K는 마이너스 6,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노멀해서 힘없이 푼 것 같아. 미안해. 다시 한번 우리 친구. 2차 함수 Y는 2X의 공격 아래로 볼록이고 두 점이 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두 점. 두 점이 이쪽 친구. 한근알, 한근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측 관계. 두 분의 합은 9/5인데 2분의 4니까 2. 두 분의 곱은 2분의 K.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절대값이죠, 우리 친구. 항상 거리는 양수니까. 그래서 4를 통해서 우리가 제곱을 하면 합가차가 체인지된다고 했었지. 뭐 1단원 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 3번이 되겠습니다. 예.